지금 저렇게 이제 지금 사람 옆에 딱 붙어서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연습이 귀엽죠? 자, 이게 어느 문제 행동이랑 연관되냐면 산책이라는 거 알죠?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산책할 때 너무 강아지가 앞으로 나간다든지 다른 강아지 만나면 싸운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요 연습만 해놓으면 산책에 대한 고민이 다 해결되십니다. 자, 그 다음 코스는 강아지하고 걸을 때 빨리 걸을 때도 있고, 그죠? 천천히 걸을 때도 있고, 뛸 때도 있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호흡을 잘 맞는지 보는 코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으로 걸어가고, 꺾으면서 빨리, 그냥 같이 꺾으면서 천천히 걷는 거 한번 볼게요. 자, 출발! 자, 평상 걸음으로 가다가, 따라가. 더 천천히. 그렇지. 천천히, 천천히. 귀엽죠? 칭찬 한번 해주시고.